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이말저말할 때, 국힘당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일본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일본에서 하는 말과 한국 언론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 놓으니까, 국힘당 쪽에서 나온 사람 하는 말이, 그왜 민주당은 그렇게 일본 언론을 그렇게 많이 보고 신뢰를 하니? 그냥 대통령실 말 듣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뒷거리 정치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보지?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벽에도 귀가 있다. 막 이런 말도 있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었지? 그래, 말 조심하라는 소리고 어떤 말도 다 흘러나오게 마련이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아니, 그런데 그거를 또 대통령실 감싼다고 이렇게 말을 해. 그래가지고 그쪽은 그냥 대충 거짓말로 쓱쓱 버무리다가 들키면 또 얼버무려. 그리고는 국가기밀이라 그래. 그러고서는 알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잖아. 말이 돼? 국민은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그쪽 언론 모두 다 국가 간의 모임에서 나오는 어떠한 일도 모든 국민들한테, 양쪽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어.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간 거잖아. 그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수렴해서 그걸 들고 가서 국민을 위해 싸울 의무가 있는 거야. 지네들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일본에 함께 간 의전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같이 따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일본 정치인이나 그 언론들한테 왜 이렇게 당치하는 짓들을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거 아니야, 오히려. 그쪽에서 이상한 질문을 했댔잖아, 대통령한테. 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저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때다 하고서는 다 들고 나왔잖아. 그러면 그런 언론들을 대통령과 함께 간 사람들이 딱 저지하고 미리 의논한 이것에 없는 내용을 하는 거다. 이거는 아주 야비한 짓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야단을 쳤어야 돼. 남의 대통령을 난감한 지경에 빠뜨리냐고. 그래서 왜 그런 거를 구하지를 못하나. 대통령한테 이상한 글까지 써줘가지고 알긴 알았겠어, 윤석열이? 그런 뭐 역사, 일본 역사는 좀 알았는지. 그렇지만 그런 거다 의논해서 써가고 갔을 텐데, 같이 간 사람들이 몰랐나? 다 알고 간 거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좌관 외교관 의전 모두가 일본 밀정들이었구나. 그리고 윤석열이 바보니까 이제 자꾸 쓸려가지고 인질로 데리고 간 것이야.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대통령 우리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 김에 싹다 뿌려라. 다 공격해라. 다 요구해라. 그리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자기는 당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데리고 가서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마음대로 칼질해. 이런 거야. 완전 사심이 잘도 떴지. 이건 뭐 말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네들 할수 있는 재주껏 일본 언론은 마음껏 가지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왔지. 근데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런 의심까지를 했느냐? 윤석열 갖고 놀고 이용해 먹고 지금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거를 우리가 파내야 돼. 일본과 합작해서 일본이 다시 우리를 식민주화 시키려고 하는지 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 윤석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어? 윤석열이 69시간이 아니라 60시간 이상 무리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대통령의 사적 의견이다. 그래, 그렇게 운운하며
대통령이 한 말에 힘을 빼버리잖아. 그거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가 있어? 아니, 국민들이 야단을 쳐도 그거는 되는 거지만, 어디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래? 그걸 또 근데 봐주더라고. 그러고는, 그런 말은 나왔지만 나는 여전히 60시간 이상은 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또 말을 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 거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이러는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국민들 앞에서. 이거 도대체 뭘까? 그 안에서 완전히 지금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누가 실제 권력인지 이제 드러날 때가 됐나 봐. 그게 김건희의 의지인지 아닌지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뭔가 거기 다른 세력이 있구나. 그래 내가 윤석열이 국힘당에 뭐 아무 그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적당히 멍청하니까 데려다 시켜놓은 거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음껏 해먹을 수 있게.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우리나라 위험하다. 정말 큰일 났지?